안녕하세요. 항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누구시죠? 짠입니다. 짠 선생. 어, 요즘 인물이 좀 환해지셨네요. 봄이잖아요. 봄. 근데 봄은 겨울 동안에 좀 많이 찌셔야 되는데 봄이 되고 여름이 되니까 조금 헬스케지시는데 요즘에 다이어트 중이세요? 팔이 계속 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왜 내 눈에는 안 찐 것처럼 보이는데. 어, 그래요? 네. 아, 좋은 일이네요 박사님. 아 그런가요? 네. 네. 옆에 계시는 분 누구세요? 네 둘리입니다. 아 둘리. 네. 사연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민 박사님. 저는 유튜브에서 황심소를 알게 된 25살 여자 청취자입니다. 저는 현재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20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에 입학하였으나 극심한 사회공포증으로 한 학기도 마치지 못한 채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그만둔 후 친구의 제안으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게 되어 골프장과 기숙사만을 오간 지 3년 6개월 그리고 지금 25살 다시 새 시작을 하고 싶어 캐디를 그만두고 현재 집을 나와 모아둔 돈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심소를 듣다 보면 삽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혹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삽질인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판단이 서질 않아 글을 씁니다. 제가 다시 대학을 가고 싶은 이유는 심리학을 배우고 싶어서와 번듯한 학위를 갖고 싶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저 자신이 번듯하다는 것에 큰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직장 동료, 소득 수준, 여가 시간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웠음에도 그 일이 싫어져 그만두게 됐습니다. 또 대학을 가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상담을 다녀서 얻은 것 이상으로 사회 공포증이나 다른 저의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해결 방안을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 심리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심리학과에 진학한다고 해서 당장에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을 하며 사회 불안을 줄이는 것에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사실 중학생 때부터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제 심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심리도 탐구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지만 사회 불안으로 학습 능력이 떨어져 심리학과에 진학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심리학을 대학원까지 공부해서 이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직업을 갖고 싶은 바람인데 지금 제가 하는 게 삽질일까요? 지난 3년 넘는 시간 동안 돈을 벌면서 사회 불안을 해결하고 싶어 정신과도 다니고 심리상담소도 다녀서 조금은 변화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불편합니다. 불편하면 안 보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의 고민은 신체 이형 장애입니다. 사회 불안이 시작된 시기와 비슷한 시기인 중학생 때부터 제가 저의 코 모양 비대칭에 집착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코 모양에 대한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코 모양 신경을 쓰느라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코 수술을 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제 기준에 만족스럽지 않아 다시 수술을 하고 싶지만 지금보다 더 불만족스러운 모양이 될까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다 보니 뒤죽박죽이네요. 하지만 박사님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길로 가는 게 가장 저에게 맞는 길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삶의 가치는 건강, 마음의 평화, 외모,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여유입니다. 네, 어떤 길이 저에게 맞을까요? 어떤 길이 이분한테 맞을까요? 일단 공부는 아니신 것 같다는 느낌이 그렇죠. 네. 수능 봐가지고 대학 간다는 건 이분이 완벽한 삽질이라는 건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대학 가는 게 왜 삽질이에요? 지금 자신의 사회 불안을 갖다가 공부하는 걸로 다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하시는데 사실은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사회 불안을 공부하는 걸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본인이 번듯한 걸 좋아하니까 이 사회에서 번듯하려면 자기가 번듯한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고 사회 불안은 본인이 지금 대학 가는 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좀 내용을 좀 보면 좀 제대로 좀 파악을 좀 해요. 제가 그러지 말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그 안타까움도 좀 공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분 지금 내가 사연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맞아요. 문제가 그 마음속에 고통이 코 모양도 마음에 안 드시고 사회 불안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분이 진짜 문제는 사회 불안은 이분 문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회 불안이라는 말은 그냥 사회 불안증이라고 이야기하면 정신과에 갔더니 의사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병명이에요. 이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한테 아무 관계가 없는 것도 번듯하기만 하면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 불안증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심리예요. 이분은 뭐가 번듯하고 뭐가 번듯하지 않은가에 대한 변별력도 떨어지는데 근데 이분이 자기가 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힘든가 이런 걸 먼저 알았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본인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겁나고 힘들고 저는 그래 사회생활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사회불안증입니다 사회불안증 저는 사회불안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안해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WPI를 검사를 해보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넣을까요? 로맨 원단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은 로맨하고 트러스트가 일치하는데 처음에 가가 사회불안증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는 로맨하고 트러스트 갭이 엄청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성향은 거의 바닥으로 기었을 거예요 그 말은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엄청 예민하고 항상 긴장한 상황에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일 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에 딱 넣었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에 입학하였으나 극심한 사회 공포증으로 한 학기도 마치지 못한 채 학교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친구는요 학교에서 있는 둥 마는 둥 아주 조용하게 살았을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는 얘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사고 안 치면은 그냥 공부 특별히 잘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듯 마는 듯 그렇죠. 다니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겨우 지냈는데 전문대든 어쨌든 간 거예요. 가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있고 자기가 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출석, 저 출석했어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 재밌는 거는 이 친구가 학교를 전문대를 그만둔 건 참 잘했어요. 오. 그리고 친구를 잘 뒀는지 대학을 그만둔 후 친구의 제안으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게 된 거예요. 오. 그래서 골프장하고 기숙사만 오간 지 3년 6개월. 아, 이 내성적인 분이 여기 일이랑 기숙사만 다닌 게 이분한테 좋았다는 거네요. 그리고 골프장에 캐디를 하면 뭐가 좋은지 알아요? 돈을 잘 벌지 않아요? 돈도 잘 벌지만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제가 캐디 분을 만나본 적이 없고 골프도 안 치니까 잘 모르겠는데 캐디하고 말 거는 사람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람하고 관계가 캐디가 말 걸 때 캐디는 뭐를 쫓아가는 사람인지 알아요? 뭐를 쫓아가냐? 공을 쫓아가요. 그렇죠. 골프 공을. 저 공 갔는데요. 저 공 주우러 가요. 그리고 얼마든지 피해도 뭔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캐디는 이 소위 말하는 손님한테 대꾸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돈은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분은 아주 젊은 캐디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공주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아저씨들이. 아저씨들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왜 입을 다셔요?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어요. 아까 제가 왜 사회공포증을 학교 다닐 때 느낄 만큼 이 캐디에서는 그런 걸 느꼈다는 게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게 없고 왜 딴소리 하세요? 왜 입맛 다시냐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갑자기 되면서 이제 네. 모든 게 확대죠. 네. 그리고 재밌는 게요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진짜 아저씨들이고 입맛을 다시 듣고 왜 나 이상하게 보이지 마요 줄리 뭘 소린가 했네 나 지금 그게 갑자기 크게 딱 들어왔어요. 주변에 누구랑 가요? 네.
그건 그렇고 네네. 그러면 이 친구는요 본인이 공주 대접을 받거든요. 여왕 대접도 아니고 아주 공주 대접을 받아요. 그렇겠네요. 이제 알겠죠? 네. 이 친구가 뭘 해도 다 얼마나 매너 좋게 잘 대해주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가 말을 잘 대꾸를 하면 아저씨들이 조금 천박하게 대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이분은요 이 로맨 원단이죠. 네. 얼마나 여성스럽겠어요. 새침하고 새침하고 웃기만 하시고 웃기만 하고요. 무서워도 웃어요. 그리고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얼굴이 긴장할 때도 빨개지면서 백치미가 흐르나가실 거거든요. 요즘 백치미가 단어도 유명하더라고 사람들이 이게 왜요? 왜요? 저한테 말 많이 쓰던데 저한테 백치미 따고 많이 쓰던데. 아 그래요? 아 우리 둘리씨하고 비슷하다는. 어 그렇군요. 상당히 아름다운 여자. 이제 알겠죠? 네. 이분 그 매력적인 분이네요. 캐디로 일할 때는. 이제 알겠죠? 네. 근데 수능 시험을 준비했다. 이게 삽질이 아니고 뭐예요? 그럼요. 맞아.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분이 수능 시험을 준비를 왜 하니 그랬더니 본인이 심리학을 배우고 싶고 번듯한 학위를 가지고 싶대요. 그거 항상 박사님께서 되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심리학 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거기 심리학 대학원까지 가도 원하는 걸 배울 수 없을 거라는 말씀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뭔 황당한 거냐. 그리고 이분요 참 재밌게도 이 골프장 캐디로 일을 안 하고 다른 데서 일을 했으면 그 일을 하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일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골프장 캐디 일은 뭐 이 필드에서 공초자들이니까 험한 일이처럼 보이지만은 일단 골프장 그 환경 자체가 어때요? 자연. 자연에 쾌적하고. 골프장이야말로 인공 그 자체의 에센스인데 사람들은 그걸 자연이라고 이야기할 때 잔디 그럼. 그렇죠. 잔디가 쫙 펼쳐져 있고 골프장의 클럽 하우스는 어느 동네나 나름대로 럭셔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 럭셔리한 데서 본인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생활한다고 할 때 본인이 마치 캐슬에서 사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겠네. 그래서 3년 5개월, 6개월이나 다닐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월급은 나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골프장 캐디하면 열심히 하면 하루에 한 팀씩 나가면 이 적어도 10만 원 하면 30일 일을 하면 300. 20일 일을 하면 200. 25일 일을 하면 250. 20일을 하면 10만 원이죠. 거기에다가 뭐 팁을 더 받는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런 또 이 아가씨면 또 골프 치는 인간들 내기 골프 치면 돈이 많이 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또 매너 좋으신 분은 그 내기 돈 거의 반을 골프 아가씨한테 팁을 그렇죠. 주거든요. 그러면 거의 월급의 더블을 또 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치세요?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간혹 가다가 1년에 한 번씩 골프장에 호출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골프장에 또 교육도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 이야기도 들기도 하잖아요. 그건 그렇고 중요한 그게 아니고 이분이 그래서 본인이 지난 시간 골프장 캐디를 일하면서 저 자신이 번듯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된 거는 이게 심리 상담을 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골프장 캐디를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일을 하면서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은 스스로 자기에 대한 통찰력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본인이 상담을 다 하면서도 본인이 들었던 사회 공포증이든 본인 문제 별로 파악은 못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소위 말해서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뭔가를 알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경험하고 깨우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거 지금 다 읽고 났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어디 갔나? 그 박사님 눈에만 보이는지. 그러네요. 되게 그 골프장에서 뭐 다들 골프 치시는 분이 매너 있으신 분이니까 캐디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아니 지 딸도 아니면서 딸처럼 여기는 그런 가족 영역을 막 침범하는 그런 분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번듯한 심리 상담을 하면 자기가 좀 더 존중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지금 번듯한 대학에 가가지고 번듯한 심리 상담을 하려면 몇년 정도 걸리겠어요? 심리학과를 졸업하고도 상담을 스스로 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이 수련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심리학 전공을 하고도 10년을 하고도 상담 제대로 하는 사람 찾아보기 참 힘들어요. 그렇죠. 강의를 듣거나 과목을 들어서 또는 학위 과정을 수료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그 사람의 삶의 경험 속에서 깨우쳐 가면서 그거를 상담이라는 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때, 물론 심리학적인 지식이 일부 필요는 해요. 그게 뭐 전혀 필요는 없진 않은데, 그것도 자기 경험을 이해하고 자기 경험을 잘 설명할 수 있을 때, 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뭐 사례나 이런 걸잘 정리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서 심리학 지식이 필요한 거지. 내가 많은 심리학 지식을 가지면 상담을 잘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본인이 심리학을 배우고 싶고 번듯한 학위를 갖고 싶다 할때이두 가지에서 먼저 하나를 정해야 돼요. 본인이 심리학을 배우는 게 우선일까요? 번듯한 학위를 가지는 게 우선일까요? 이분한테는 반듯한 욕구가 더 큰가 아닐까요? 번듯한 학위를 가지고 싶다. 이분은 심리학이, 저는 심리학일 것 같아요. 자기 그러니까 자신을 통찰하는 자신을 능력이 잘 포장할 수 있는 학위도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번듯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크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학위도 아니고 번듯해지는 거 좋으면 심리학으로 번듯해지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어쩔 때 심리학으로 번듯해지나요? 상담해 줄 때? 그렇죠.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누군가를 상담해 줄수 있을 때. 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직은 안 받겠죠. 대인기피증이 있으시니까. 아, 이분이 골프장에서 일을 안 해보셨구나. 아저씨들이 상담을 하는구나. 보통 캐디한테 물어보죠. 뭘 물어봐요? 아니, 뭐, 클럽 뭐 쓰는 게 좋냐, 뭐, 이런, 여기 라인이 어떠냐, 뭐, 이런 거 물어보죠. 그렇죠. 내가 쳤는데 왜공 방향이 엉뚱하러 갔냐. 그럴 때 캐디가 한마디 하죠. 아, 조금 천천히 치십시오. 아, 욕심을 좀 부리시네요. 아, 지금 조금 캄다운하신 마음으로 속으로 하나, 둘, 셋 하시고 치시죠. 되게 있어 보여요. 그쵸. 외국에는 캐디도 전문직 쪽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가 얼핏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정말 캐디로 가는 그럼요. 분들은. 그럴 때, 이럴 때그 전문직종 뭐로 가 전문직종이에요? 뭐 어떤 능력이 발휘되기에 전문직종이에요? 어드바이스, 그 환경, 그걸 읽는 능력을 다 길러야 그 되는 읽는 거죠. 거는 코스 지형이 높고 저기 해저가 있고 저기 샌드 어떻게 하고 클럽 몇번 쓰고 몇 미터 남았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선생님, 오늘은 조금 마음이 급하신 것 같으세요. 아, 선생님. 아, 코치. 그걸 코칭이라고 아니고 심리적인 코칭. 아, 지금 아까 지난 홀에서요. 조금 열받으셨는데, 왜 열받은지 아시죠? 지금 옆에 동행하시는 저분한테 지금 뭔가 감정이 지금 풀리지가 않으셨거든요. 그럴 때 그분이 옆에 있을 때는 조금 이따가 치시고요. 그분이 안 보인다 싶을 때 치세요. 이게 몇번 클럽 쓰세요 하는 것보다 다른 수준의 그러네요. 코칭이라는 느낌이 오죠. 이 사람 뭐지? 이럴 것 같은데, 진짜? 그렇죠. 그걸 어떻게 캐치했지?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랑만 하고 싶을 것 같고. 그러겠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놀라울 거예요. 아니, 캐디는, 아, 툴리씨는, 어이, 상당히, 나이도 젊은데, 어떻게 그렇게 혜안이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제가요, 심리학을 좀, 골프 심리를 많이 배웠거든요. 너무 번듯해요. 이제 알겠죠? 네.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심리학을 배운다고 할때 뻔한 그래 문제가 뭐세요? 엄마와의 관계에서 애착 형성에서 어려움이 있었군요. 이런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그 심리가 아니라 본인이 생활에서 사람들 간의 인터랙션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의 갈등, 욕망 그리고 그래서 그 욕망이 어떻게 이 공을 치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동작, 그리고 그 속에서 오고 가는 현금 속에서 싹 트는 또 다른 좌절감,
이런 판을 읽으면서 인간관계의 새로운 방향. 거기 황심소 들으시면 또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유형별로 조언이 그럼요. 달라질 수 있고. 그렇죠. 어이, 뚫리! 네. 와. 소름 돋았어요, 지금. 소름 돋았어요. 박사님. 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구나. 와. 이야. 선생님이 지금 휴머니스트 성향으로서 지금 오늘 가오를 잡고 싶어 하셔서 지금 조금 의욕이 과하신데 조금 한 스텝 하시면 훨씬 더 선생님의 멋진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 휴머니스트들 넘어가죠. 막. 그럼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하시는 비즈니스가 아까 언뜻 대화를 했는데 이런 분인데 오늘 골프를 쳤을 때 그게 이런 방향으로 게임이 진행이 된다면 또 대화가 또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도 같은데요. 그러면 그 사람 동행하는 이 고객들이 얘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럼 그 비즈니스까지 성사시킬 수 있는. 그렇죠. 너무 멋있어요. 고민이 진짜. 있으면 외래 진짜 골프 치러 가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캐디 누구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 빨리 골프장으로 돌아가셔야겠네. 아직 젊고. 그러니까 많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그렇죠. 왜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경쟁력이 더 그렇죠. 생기는. 오, 골프장에서 5년만 딱 더 지나면. 이분은 그 수없이 많은 인간들의 정글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CEO 또 임원들 회장님 완전히 이 아가씨를 사부로 모실 수 있는 그뿐만 아니라 이분 때문에 골프장에 사람들이 몰리면 막 골프장들도 모셔가려고 그러겠는데 이제 아시겠죠. 미래가 나중에 골프장을 이분이 사서 경영하는 것까지 쫙 그려져요. 그렇죠. 와. 그런데 본인을 사회 공포증이라고 그 멍청한 정신과 의사가 제대로 파악도 안 한 상황 그걸 받아들여. 근데 이분이 이 삽질의 패턴은 어디에도 똑같이 났냐면 본인의 뭐라고 그래요? 코 모양. 코 모양에 집착했는 거예요. 비대칭에 집착했던. 코는 다 비대칭이거든요. 그렇지. 어이, 요즘에 둘리가 뭘 먹고. 아니, 지금 파충류가 인간이 되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요. 더 이상 더 똑똑해질까봐. 그러게. 감당하기가 좀 버거워. 나도 무서워. 나도 무서워. 어이, 둘리가 내하고 맞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 이거 화성 침공이지 뭐. 파충류가 인간하고 맞먹으면 이거 어떡하라고 내가. 제가 이제 좀 숨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아. 코는 비대칭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은 그 언밸런스 된 것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색다른 매력으로서 어필되고 있다는 걸 이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그 아름다움을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약간 수정을 했는데 여전히 마음에 안 든대. 그럼 아직도 근데 매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 캐디가 모은 돈을 쓰긴 썼는데 아직 왕창 안 썼거든. 이게 신의 한 수네요. 왕창 안 쓴 게. 쓴 게 신의 한 수. 그래서 그거를 왕창 본인이 스스로 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대입 수능 시험 준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연만 봤을 때 이분이 이제 프로파일 온 거는 되게 이 매뉴얼도 낮고 트러스트가 높잖아요, 이분이. 트러스트하고 로맨이 일치돼요. 트러스트하고 로맨이 일치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의 에센스를 파악하기만 하면 매력적인 사람인지 모르죠. 네네. 진짜 매력적인 사람. 로맨의 에센스를 가장 잘 발휘하는 사람. 근데 자기가 가진 에센스가 뭔지를 알면 불안하지도 않고 아주 좋은데 그걸 모를 때는 남들은 자기를 참 좋아하고 매력적인데 본인은 항상 뭔가가 불안하고 내가 코가 반듯하지 않았어 내가 2% 부족해 내가 요것만 되면 내가 다 알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분의 에센스는 이미 차고 넘치는데 오늘 다 밝혀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본인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상담받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지루할 정신병 환자로 만들고 엉뚱한 데 가 수술까지 받았다니 가슴이 아프죠. 근데 왜 내한테 와서 상담을 안 받았을까요? 좀 멋인가 봐요, 지역이.
저한테 제주도에서 상담하고요. 멀면요, 전화로도 오고요. 비행기도 타고 다 와요. 이분 코 수술할 때 돈을 적당히 쓴 것처럼 이 돈을 적당히 적당히 쓰신 쓰려고. 것 예, 네, 적당히 같아요. 쓰려고. 제가 쓸때 한번 화끈하게 써야 빨리 되는데. 오셔야겠네요. 아니야, 근데 이분은 뭐더 이상 상담 안 받아도 충분히, 이 정도만 해도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은 데는 한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제 그럼 이분 상담 다 끝난 거죠? 이분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분은 이제 골프장으로 지금 당장 가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상담도 그걸 배운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나 처지를 갖고 자꾸 상황을 볼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자기의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 캐디 입장에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그렇죠.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단순히 캐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볼 때, 내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를 제가 못하니까 제가 다른 걸 하기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문제나 상황에 대한 답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더욱더 자기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 문제에 대한 해법도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상담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상황을 바꾸거나 문제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거죠. 네. 멋집니다. 이런 WPI 상담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두분 누구시죠? 짠이었습니다. 네. 둘리였습니다. 네, 나날이 이텅빈그 공간이 채워지는 둘리를 위해서 오늘 참 짠하시겠어요. 뭔 소리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